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3월 28일 오후 12시 29분 저도 뒹굴뒹굴 하다가 지금에서야 게임을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거 새로 이웃이 왔습니다. 파이프라는 분이 파이프 예, 어떤 사람입니까? 와 안내소 확장한대요. 내일 하루는 휴업. 로글포트 이용. 그러면 좀 마일리지 여행권을 조금 한 두 장 사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스마트폰이 울린다. 어저께 한 거. 17,280. 와, 많이. 어저께 좀 밤에 제가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낚시 노가다를 좀 뛰었고요. 잠깐만. 생김새를 좀 바꿔봅시다. 모자 벗어. 벗고 오늘 날이 좋은 것 같으니 솜브레로 하고 타이다이. 여기 좋다. 여기 좋고 맞지. 슬리본 어때요? 가볍게 오늘은. 왜 안 돼? 결정해야 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결국 이걸로 오케이. 짠. 예쁘죠 여러분? 옷가락 마일지 주네. 짠, 알았죠. 오늘 한번 앞서 됐고 파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이웃을 한번 보러 갑시죠. 요즘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리 보십시오 여기 제가 횟집 열려고 돌돔 클리온의 탕. 저기 클리온에 보이십니까? 클리온의 탕하고 예. 초롱아기 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 뒤에 도미도 있고 광어도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죠 광어? 예. 농어도 하나 있네요. 횟집 차리려고 합니다. 와 레시피 떨어졌다. 이게 제일 반가워요. 이게 레시피 유리병. 저기 저거 있다. 여러분 보여. 벽걸이 드라이 플라워, 좋네. 그렇고, 저기 지금, 아까 전에, 무당벌레 있네, 저기. 그죠? 무당벌레 보이십니까? 아, 날아갔다. 아샤, 잡았습니다. 이거는 부엉이한테 갖다 줘야지. 야행성 곤충? 새로운 이유. 이런 걸 뭐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화석. 미안해. 섬으로 건드렸어. 안녕. 너 뭐하냐? 순찰. 내 이웃입니다. 자, 가만 있어봐. 저거는 미자의 집이고 아이리스 뭐해? 이거 받아. 뭐가 있냐 근데. 전갱이 줄까? 이제 반찬 해먹어.
전갱이를 내 이름으로 부르겠대요. 문학나비 적고 이렇게 돈 묻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돈을 심으면 돈나무가 열린다고 하는데 심어볼까? 돈? 아이고 1000벨밖에 안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이사온 애가 여기가 아니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죠. 파이프 어떻게 생겼을까? 오! 집 좋네. 예쁘다. 나도 저런 집 있어. 어, 석가산, 안녕. 어, 리액션 가르쳐줘. 아차! 아, 재밌다. 고마워. 한번 해볼게. 아, 저거, 저거. 자, 요거. 아차! 귀여워. 아, 너무 좋다. 리액션 배웠습니다. 자, 어, 새로운 우리 파이프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가봅시다. 어떤 놈이지? 어떤 동물일까? 어, 예쁘다. 문조다, 문조. 새다, 새. 어, 여잔데? 인가? 남잔가, 여잔가? 안녕. 갈매기냐? 뭐냐 너는 도대체? 오리인가? 야, 너 꽃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 꽃 선물했던 걔, 그 녀석이구만. 장미 리스가 필요했던. 왜 이름을 파이프라고 했어? 어, 뭐야? 약간 음흉한데? 결정장애자네. 결정장애자가 왔습니다. 제 이웃으로. 좋네요.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네. 이웃 괜찮습니다. 운명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 그래도 저 모리스는 착한 애 같아요. 제 모리스 착해. 모리스. 오늘 거기가 와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오늘 햇빛이 엄청 잘 나는 날인가 본데요. 우리 가서 어 오늘 증축한다니까 안내소가 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 많이 좀 구입을 해놓고 어, 옷도 파는데. 와, 이것도 예쁘다. 워크셔츠. 반다나는 있고, 이거는 뭐지? 워커. 이거는 오이팩. 집에서 오이팩 하자. 오이팩 사고, 그 다음에 양말도 사고. 양말도 사고. 워커도 사고 이거 좋지 않아요? 이 셔츠? 돈이 없다. 돈 저기 그 거기에 ATM에 많은데. 많이 사줬는데 사은품 안 주나?
여기가 증축한대요. 안내소가 드디어. 와, 이웃도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다섯 명이고. 야. 재활용하는 거 뭐 있나? 종이상자 필요 없고. 노글포트. 노글. ATM. ATM 있으면 꺼내자. 출금. 통장 잔액이 17,000원이니까 출금 다 해. 전액. 대출도 상환하자. 대출 한 지금 10,000원은 너무 비싸고 8,000원. 8,200. 오케이. 대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노골 마일 교환으로 노골 마일리지 여행권을 사놔야 돼요. 마일 여행권. 예쁜 키트. 가시철조망? 통나무. 오, 이것도 예쁘다. 얘도 레시피 배워놓을까? 이것도 배워놓고. 마일 여행권 하나 더 있어야 될까? 딱 3,000원인데 이거랑 이거 하면 하자. 네, 다음에 울타리. 아, 마일리지 35원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에 노골 쇼핑 한번 해보고. 와, 율마도 있다. 율마 1,000원. 철봉. 스포츠 선글라스. 어, 이거, 아, 이거 샀었나? 쌍화기인가 죽기? 아, 다 있었다, 있는 것 같아. 이건 없어. 이런 건 다 있고, 이것도 있고. 스포츠 선글라스. 율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자유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돈도 좀 벌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자료도 하고. 글쎄 봐. 새로운 레시피. 어, 이거에 드라이 플라워 예쁘다. 잡초 10개 이거 하나 만들어서 집에는 장식해 놔야지. 코스모스는 아직 안 나오고요. 이거 대나무, 봄의 대나무라는 게 있네. 이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흐르는 국수 장치. 이건 뭐야? 별 지팡이. 별의 조각본. 언젠가 얻을 수 있겠죠? 박물관한테 가서. 어,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어저께 사놓은 것도. 어, 사막이 있었는데. 아. 노고 쇼핑, 슬리본. 쇼핑스. 가볼게요, 여러분.
예쁘다. 타워 넘겨. 짠. 이렇게 하고. 넘겨줄게. 그리고. 쇼팬츠. 와, 완전 탐험가 같다. 탐험가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워커.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틀린 모자가 뭐지? 탐험가 모자 있으면 좋겠는데? 탐험가 모자 없나? 두 개나 있네. 그냥 이렇게 가자. 헤어스타일 바꿔야지. 예쁘다. 투블럭. 똘똘해 보인다. 자. 코난 같다, 코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돈은 좀 벌어 갈까? 일단 부엉이한테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노을 상점에서 뭘 살 팔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 졸고 있네요. 야행성이 꺼질 수 없습니다. 부엉 관장. 일단 화석을 감정하고, 그다음에 각기증을 할게. 호박은 저희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증할 거. 얘는 벌레 싫어하는데 이것도 싫어할지 모르죠. 며칠 때 무슨 말. 여러분, 저기 쌍안경이 그냥 무늬로 돼 있네요. 쌍안경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노블 상점에 가서 한번 와, 이건 뭐야? 종이 상자를 왜 팔아? 와, 이거 무슨 상인데? 나 이거 그거 해야지.
있어다 설레. 집에 정식해놔야지. 랑랑이 사과. 노란 장미 씨앗 필요 없고, 노란 히아신스 빨간 장미 필요 없고, 침엽수 메모? 리폼 키트 파는구나. 하늘색 포장지. 사다리 레시피 없었던 것 같아. 오! 심플 벽지. 상점도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게임 돌이 제일 중요해요. 와, 내 야자수. 와, 야자수 바치되네. 아, 자유로워라. 하고 싶은 거 막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게 없네. 낚싯대가 없네. 흔들어서. 오, 그래. 이웃, 왜? 어, 알았어. 어디다가? 스프링 놀이기구? 오. 오케이. 광장 옆에다가 해놓게. 얘도 착하네요, 알고 보니까. 처음엔 좀 싫었는데, 오만해서. 낚싯대를 펼쳐서 낚싯대를 만들고요. 여러분, 요거는 작업대는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한 데서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낚싯대를 만들어 보죠. 도구. 스프링. 스프링 놀이기구 어디다 해야 되나? 공장 옆에다가. 여기 너무 멀리 떨어진다 말고 여기다 갈까? 짠!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스프링 놀이기구 아주 보잘것없네요. 해변에다 갈까? 되게 좋은 데가 있네요. 짠! 와, 평화롭다. 낚시질이나 하죠. 아이고, 스트레스 잘 안 돼서 쉬네. 귀여워. 오늘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거 주신다고, 강아지 두 마리 주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예요.
잘 키워서, 그쵸? 예의 바른 강아지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뭐가 이탈 날아다닌다. 뭐지? 벌인데 벌. 와, 이 바다 맑은 것 좀 보세요. 와, 이 파도 치친다. 자, 횟감이 낚여라. 횟감 낚여라. 오, 오징어입니다. 좀 작은데요, 이거? 그죠? 전갱이. 아까 전에 아이리스한테 전갱이 줬는데 아이리스가 고마워하면서 그 정어리를 전갱이를 이름을 서가산 내 이름으로 짓겠다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새로운 이웃도 다 그거 했으니까 이쯤 하고 또 오후에 지금 오후구나. 네, 조금 이따 저녁때쯤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좀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고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예.